이번 에피소드는 제 8장이에요. 8장의 Summon Your Worker 이 파트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코드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죠. 일단 Worker 모듈이에요. 그래서 Worker 모듈을 따로 빼뒀는데 뺀 이유는 얘는 프로세스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슈퍼바이저로 보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빼둔 겁니다. 예,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 그러니까 다른 언어, 모든 언어에 다 스케줄러는 다 있죠. 스케줄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 타이머 되겠네. 예를 들어서 뭐 경매를 한다거나, 혹은 뭐 쿠폰을 발급한다거나. 혹은 뭐 예약을 한다, 식당 예약을 한다거나 어쨌거나 타임 리미테이션, 리밋, 타임 리밋, 그러니까 엑스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엑스플레이션 타임이 지정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 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특정 시작 시간이 있을 것이고, 스타팅 타임 있고, 그리고 엔딩 타임, 마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뭐 엘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이 메커니즘은 다 있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스케줄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타이머 패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엘릭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예제가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한 상정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먼저 상정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400만 학습자 각각에게 매주 수학시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학시험을 제공하는데 아니면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되겠네. 368 중고등학생 하면 200만 중고교 학습자에게 매주 수학시험을 제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하죠. 그래서 매주 수학시험을 제공하는데 학습자별로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와 그리고 시험 시각이 다르다는 거. 시각을 제각기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시험이 되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시험을 치고 함께 시험이 끝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건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시스템이죠. 온라인 에듀케이션 시스템. 기본적으로 이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죠. 그래서 셀프 페이스드 러닝.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상정하죠. 그래서 갑돌이는 예를 들어서 미적분 시험을 치는 거죠. 미적분이고, 그리고 갑순이는 선형대수고. 그리고 갑돌이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또 갑순이는 선형대수 시험을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뭐 4시 이런 식으로 타임을 정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언제 어떤 시험을 치를 것인지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거는 별도의 뭐 주제니까 차치하고, 어쨌거나 모든 학습자들이 각기 자신의 코스, 자기가 지금 이수하고 있는 코스의 시험을 매주 치르되 그 뭐 시험 시각과 시작하는 시각과 그리고 마치는 시각 그걸 결정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라진 게 마스터리 부분의 코드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스터리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프록트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프록트를 하나 넣었고, 그리고 빌드 키즈, 스케줄 키즈라는 부분에 들어 있어요. 그죠? 스케줄 퀴즈에서 프록터 스케줄 퀴즈 얘를 호출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퀴즈가 있고 템플릿이 있고 start at end at 시작하는 시각 마치는 시각 이렇게 아규먼트를 4개를 줬어요. 4개를 줘서 프록터 스케줄 퀴즈 얘를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프록터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모듈을 하나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프록터 모듈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요렇게 구성이에요. 먼저 요렇게 엘리아스 죽고 그 다음에 로그를 불러서 로그를 이용을 합니다. 요거 로그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케줄 퀴즈 요 호출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도 젠 서버입니다. 그죠? 젠 서버니까 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운더리와 같죠? 바운더리. 바운더리 모듈과 같고, 그리고 또 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고 또 끝나면 해당 세션을 종료를 합니다. 세션을 종료를 하니까 슈퍼바이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나요? 라이프 사이클 모듈하고 똑같아요. 모듈. 그러니까 바운더리 모듈 역할과 라이프 사이클 붙여 쓰나요? 따로 쓰나요? 라이프 사이클 모듈 역할 둘다 수행하는. 그래서 얘를 워크 모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걸 그래서 기존의 어떤 슈퍼바이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도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래서 하나 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작 하면은 세션이 스타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Start a session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난다 끝나면은 종료 시험 종료 시점 되면은 end session end the session end로 kill 한단 말이에요. kill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start session 스타트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스타터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프로세스. 이런 측면에서는 슈퍼바이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이죠. 교재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아마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교재 없는 분들 없죠? 다 있죠?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교재를 사서 보내드렸는데 이 페이지가 16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It needs to set the state of Zen server. 엔더 등등등등등 해서 타임아웃, 셋 타임아웃 그리고 컨트롤 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컨트롤 백. 요 문장이 아주 재밌는 문장인데 요 문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요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교재 내용과 더불어 코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설명하기 전에 교재와 코드만 보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십시오.